여러분, 이건 만우절 영상입니다.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여기 천 옆에다가 카메라 딱 숨기고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 여기 이 테이... 와, 나 진짜 개알쓰다. 소윤아, 왜 그래? 소윤아? 일단 메이크업을 호다닥 해줄 건데요. 렌즈 먼저 껴줄게요. 요거는 렌즈베리 실루엣 원데이 올리브 브라운인데 제가 지금 수전증이 대박이에요. 대박이죠, 지금 수전증. 요즘 살을 빼고 있는데 밥을 안 먹어가지고 지금 수전증 대박이야. 전 영상에서 실루엣 요거를 그레이를 꼈거든요? 근데 올리브 잘 어울릴 것 같다고 껴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올리브를 가지고 왔어요. 사실 화장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메인은 블러셔거든요. 지금 범이한테 전화가 오는데 저는 이거를 받지 않을 거예요. 제가 어떤 오늘 영상을 찍을 거냐면 술 취한 척을 할 거거든요. 또 제가 술을 정말 못 먹어요. 술에 취해서 이제 이렇게 성공이를 짠 맞이하면 성범이가 어떤 반응일지 궁금해가지고 오늘 술 취한 척을 해볼 겁니다. 근데 벌써부터 좀 걱정이 되거든요? 제가 뭐 연기를 해본 것도 아니고 발렌타인데이 때 한 번 딱 장난 한 번 쳐봤잖아요? 그 사건 기억나시죠? 그 뭐야, 와사비 초콜릿 사건. 딱 그때 장난 한 번 쳐봤는데 그때 이후로 내가 장난을 쳐본 적이 없어가지고 걱정이 좀 되긴 하는데 제 계획은 어떻냐면요, 제가 술을 먹지는 않을 거예요. 먹은 척을 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소주병이랑 좀 이런 거를 준비를 해놓고 실제로 편의점에 가가지고 술을 좀 사올 거거든요. 좀 술 냄새가 나야 되니까 한 모금 정도? 딱 한 모금 정도만 먹어가지고 입에 좀 술 냄새가 나게끔 해주고, 제가 또 뷰티 유튜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숙취 메이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살려줄 건데, 범이가 학교가 지금 4시에 마치는데 지금 4시거든요? 그래서 학교 마치고 원래 저희 집에 와서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어요, 친구랑 같이. 그래서 제가 막 유튜브에 몰카랑 이런 거를 막 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진짜 어떻게 될지 막막한 거야. 어쨌든 일단 메이크업 먼저 빨리 해줄게요. 제가 일단 쿠션은 오늘 에스쁘아를 발라줄 거기 때문에 피부가 좀 촉촉해야 돼요. 그래서 크림을 먼저 대충 슉슉, 아까 발라주기는 했지만 이 코 부분이랑 볼 부분 이렇게 발라주고, 이 몰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무색김치 먹으러 가야지. 쿠션을 발라줄 건데 오늘 매트한 쿠션을 바를 거거든요. 에스쁘아 프로테일러 비 파우더 쿠션을 발라줄 거예요. 요게 제가 가지고 있는 쿠션 중에 제일 매트한 쿠션인데, 왜 매트한 쿠션을 발라주냐면 원래 제가 술을 먹으면 좀 특징이 있어요. 피부가 정말 매트해져요. 갈라진다고 해야 되나? 좀 뽀송뽀송해진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촉촉한 파데를 발라도 술을 먹으면 수분이 좀 날아가면서 피부가 되게 막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매트한 쿠션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얘를 정말 막 대충대충 발라줄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술을 먹으면 붉은기가 잘 올라와가지고 지금 이런 피부에 있는 잡티 같은 것들도 다 가려주지 않을 거예요. 그냥 아주 대충만. 근데 대충 메이크업 하는 것 치고는 괜찮은데? 그리고 지금 벌써부터 걱정인 게, 몰카 하시는 분들 보면은 막 카메라 구도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다 어떻게 하는 거야? 난 다 들킬 것 같던데. 다 알아채지 않을까? 그리고 성범이가 눈치가 진짜 빨라가지고, 제가 예전에 그 1주년 겸 성범이 생일 이벤트 했을 때도 걔가 다 알아챘거든요? 좀 이렇게 막 주변 두리번 두리번 그러는 거 봤었죠? 어, 완벽했다. 뭔가 알아챌 것 같아. 아니, 나 너무 완벽하게 커버 안 할라 했는데 쿠션이 너무 괜찮아가지고 커버를 다 해버렸네. 아, 더운데 어떡하지? 창문 좀만 열까? 창문 좀만 열게. 눈썹은 킬브로우 오토 하드브로우 펜슬 그레이 브라운. 이거는 지금 메이크업이 막 예쁘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색이 정말, 컬러가 중요하거든요? 내가 얼만큼 술에 취해 보이냐, 그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술에 취해도 눈썹이 항상 살아있단 말이에요.
군마 뭐해? 고구마! 고구마가 창밖을 계속 구경하네. 띠로리. 떨어졌다. 징조가 안 좋은데? 몰카 실패하는 거 아니야, 오늘? 어떡해, 어떡해! 눈썹을 못 그리네요. 이제 끝났어, 이거. 아, 근데 내가 요즘에 식단을 따로 그렇게 막 열심히 하는 건 아닌데, 저녁을 안 먹고 있거든요? 그냥 되게 먹어봤자, 진짜 그냥 프레쉬하게 먹고 있거든요, 저녁을? 근데 저녁만 프레쉬하게 먹어도, 확실히 얼굴에 붓기가 확 빠지는 느낌이에요. 지금 얼굴 붓기가 진짜 확 빠졌지 않아요? 딱 봐도? 이게 진짜 중요하다니까. 저녁에. 그래서 저녁에는 웬만하면 밥을 안 먹고 있고, 만약에 먹게 되더라도 잠을 바로 안 자려고 해요, 항상. 근데 또 운동하는 친구한테 들어보니까 저녁을 먹어도 안 먹어도 꾸준히 정해진 시간에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운동이 제일 중요하지 뭐. 그래도 저 살 많이 뺐어요. 나 일주일 만에 벌써 3kg나 뺐다고. 근데 이거는 약간 가짜 살뺌 같아. 원래 빠질 살이었던 것 같아. 그래도 뭔가 이렇게까지 내가 노력 안 하면 안 빠졌을 살이니까 이거에 의미를 둬야죠. 나 뭔가 여기에 블러셔하면 뭔가 술 취한 사람 같을 것 같아. 왜냐면 지금 코 부분에 각질 제거를 일부러 안 했는데 피부가 좀 코 부분 피부가 좀 떴거든요? 뭔지 알죠? 술 취한 사람들 막 코 부분 피부 다 떠있고 막 이런 거 각질 막 올라와 있고 이런데 빨개도 있잖아, 이렇게 온 얼굴이 다. 그래서 일단 섀도우는 웨이크메이크 무드 스타일러 노멀 브라운 요거 쓸 건데 섀도우도 진짜 그냥 한 겹 정도? 제일 연한 걸로 딱 한 겹 정도만 깔 거예요. 얘로만 한 겹 깔고 오늘은 라이너도 안 그려야지. 이건 메이크업 영상이 아닌데. 그리고 아이브로우로 원래 애교살을 그리려고 했는데 지금 아이브로우가 부러졌잖아요. 그래서 섀도우 끝에다가만 살짝 묻혀가지고 애교살을 그려줄게요. 나 뭔가 청순한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립을 발라줄 건데 립도 약간 좀 혈색 있어 보이게 이거 발라줄 거예요. 웨이크메이크 건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립이거든요? 근데 컬러명을 까먹었어. 이게 핑크 모시기 콜라보로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안쪽에만 발라주고 이제 치크를 해줄 거거든요? 지금 이 술 취한 척하는 요 메이크업의 핵심이 치크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이 치크 때문에 몰카를 계획을 한 거거든요. 인스타그램에 올렸었던 새로 출시된 요거 있죠. 스킨푸드 버터리 치크 케이크 트윈 요거 있죠. 요게 이제 저한테 광고로 문의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요게 새로 컬러가 두 가지가 출시가 됐는데 원래 스킨푸드에 그 쿨톤 색조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완전 이렇게 라벤더 컬러랑 딸기 컬러랑 이렇게 두 가지가 새롭게 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딱 이거를 보자마자 아 이걸로 성범이 숙취 몰카를 해봐야겠다. 딱 이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이제 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나는 이거를 메이크업을 하면서 과정을 설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을 해주려고 처음에 말을 안 했던 건데 뭔가 진짜 딱 보자마자 이거는 아 이거 너무 이건 딱 자연스러운 혈색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숙취에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딱 보자마자 아 이거는 진짜 이 컨텐츠다 딱 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뼛속부터 유튜버인 것인가? 그래가지고 준비를 지금 하게 된 거예요. 사실 스킨푸드가 소비자들이 쿨톤 색조 요청을 되게 많이 했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리고 아마 존버하신 분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스킨푸드 요 버터리 치크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좀 많이 기다렸었는데 진짜 이 기대한 것만큼 색감이 너무 예뻐요. 특히 이거 라벤더가 완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컬러거든요. 좀 라벤더는 평소에 좀 메이크업할 때 청순한 느낌? 그럴 때 많이 쓰고 지금 요 스트로베리는 봄에 좀 벚꽃 보러 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좀 귀여운 메이크업할 때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나는 지금 이렇게 숙취 메이크업이나 하고 있으니 일단 볼에다가 발색을 먼저 보여줘야 되는데 봐봐요. 진짜 너무 컬러 이게 발색이
톤이 너무 예뻐. 이렇게 진짜 되게 맑게 올라가죠. 엄청 맑게 올라간다고? 본격적으로 술에 취하기 전에 예쁜 블러셔 한 번만 발라보자. 너무 예뻐. 너무 좋은 게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지? 보통 같으면 이게 한 컬러씩 출시가 되는데 스킨푸드는 좀 두 가지를 한 번에 그냥 출시를 해가지고 좀 믹스해가지고 쓸 수 있어서 그게 이득인 것 같아요. 좀 섞어서 쓸 수 있고 따로따로 쓸 수 있고 이래서. 그리고 이게 다들 아는 것처럼 약간 손으로 발라도 되게 발색이 잘 되는 텍스처거든요? 발색 너무 잘 되는데? 뽀송뽀송해. 너무 예뻐. 잡티를 한 번 더 가릴까? 잡티 같은 것들도 다 가려주지 않을 거예요. 막상 치크 얹으니까 예쁜 메이크업이 욕심이 나는데. 예뻐. 뭔가 나중에 이거 블러셔하고 제대로 메이크업 예쁘게 하고 흰색깔 원피스 입고 놀러가고 싶다. 나 이럴 때가 아닌데. 제가 술 취하면 어떻게 빨개지냐면 진짜 이렇게 다 빨개지거든요. 이 와중에 발색 잘 되는 거 봐. 이렇게 눈가가 다 빨개지거든요, 이렇게. 약간 좀 술 취한 느낌 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를 지나가줘야 돼, 이렇게. 이렇게 진하게 해주고. 그리고 제가 원래 술 먹으면 목도 진짜 빨개지거든요? 쿠션을 여기다가 한 다음에 블러셔를. 아니, 발색이 너무 잘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뭔가 울긋불긋한 느낌. 이마에도 해야 돼. 이마도 빨개진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좀 섞지 않을까? 아니, 근데 예쁜데? 메이크업이? 이 정도가 하고, 그 다음에 입에서 술 냄새 나고, 이렇게 누워서 짜증 좀 내면 성범이가 술 먹은 거를 좀 알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마스크를 쓰고 편의점에 가서 술을 사러 갈 거예요. 술을 사왔는데 전화가 마침 왔네요. 여보세요. 왜 전화 안 받아? 응? 왜 전화 안 받아? 나 이랬어. 끝났어? 응. 그러면 나 바로 갈게. 바로? 왜? 5시 반에 와. 그런 것도 정해야 돼? 응. 왜? 그냥 5시 반까지 와. 그러면. 후. 그리고 마스크를 썼잖아요. 갔다 왔는데 블러셔랑 쿠션이 하나도 안 묻었어. 너무 멀쩡해, 피부가. 일단 이게 흔적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카메라를 또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뭔가 이걸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대놓고 아니야? 아니, 이거 너무 티나요? 이 정도는 돼야 근데 좀 구도가 나올 것 같은데? 어머, 벚꽃 너무 예쁘다. 벚꽃 다 폈어. 너무 얘도 숨겨놔야 된다니까, 여기에. 여기 있다. 여기다 하면 되겠다. 여기에 딱 가릴 데가 있어요. 여기 TV 옆에 이 천이 있거든요? 여기 천 옆에다가 카메라 딱 숨기고 렌즈만 딱 보이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카메라는 여기 숨기고 이거는 뭐 그냥 대놓고 하고 그냥 걸리면 운이 나쁜 거고 안 걸리면 운이 안 좋은 걸로 하고 제가 여기에 누워서 술 취한 척을 할게요. 과자는 안 먹을 거지만 내가 카메라를 여기다가 뒀잖아요? 근데 지금 고양이들이 나란히 앉아서 궁금해하고 있어. 마늘? 마늘? 하이? 응?
뭔가 또 재밌는 게 생각이 났는데 이거 제가 요즘 좀 심란한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딱히 슬픈 영상이 아니어도 지금 우르르 올 수 있을 정도로 좀 심란한 일이 있었는데 뭔가 그래서 성범이도 속을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들어오면 그냥 나 혼자서 이렇게 술을 마시고 있는 거야. 그럼 계속 울어야 되나? 언제부터 울어야 되지? 소주를 언제부터 먹어야 되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만큼 따르고 일단 내가 술을 먹은 티가 나야 되잖아. 그럼 이거 좀 버려야 되겠지? 이게 장난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러면 술 먹방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먹기 싫다. 아, 이게 뭐라고. 너무 맛있는데? 먹기 싫다. 나 좀 술 취한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이거 썸네일감. 썸네일 캡처해줘, 예린아. 썸네일 같아. 오, 맛있는데? 맛없어. 와. 왜. 한 잔이면 됐다. 이거 조금 버려볼게요. 사람들은 술을 왜 먹는 거야? 카메라가 아무리 생각해도 위치가 너무 애매해가지고 지금 위치를 다시 약간 진짜 안 보일 만한 데로 바꾸고 왔거든요. 그리고 술 먹으면 눈이 빨개져야 되니까 눈물을 살짝 흘려볼게요. 아, 소전증. 근데 이거 술을 내가 먹으면 이거 술 먹방이 아닌 건 아니겠지? 그래도 만취 몰카니까 술 몰카가 아닌 건 아니겠지? 만취 몰카. 니까 내가 만취한 게 아니잖아, 그치? 그냥 이거는 술 냄새 용이에요. 한 정도 하신 것 같아. 저 모르는데. 네, 그런 것 같고 별로 안 된 것 같은데 한 1년 반 정도. 아, 부모님이 감추셨구나. 얘기 안 하고 그치? 처음에는 이제 아프다 보니까. 이게 장난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해야 돼? 눈이 좀 빨개졌고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 영상을 이걸 봤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우연히 봤는데 계속 보면 너무 슬플 것 같아. 근데 내가 술 여기서 먹고 있는 거는 어떻게 숨기지? 카메라를 어디다 둬야 되지? 저 지금 술 이 화면 이 여기 이 이 테이블이 보여야 되는데. 와, 나 진짜 개알쓰다. 아니 언니 저 지금 얼굴 진짜 빨개진 거 보이세요? 언니 이거 블러셔 색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 이거 봐봐요. 여기가 지금 술 먹어가지고 이쪽에 내가 쿠션을 안 발랐잖아요. 지금 제가 술 먹어가지고 빨개지면 이런 색이거든요. 아직 팔 쪽은 안 왔군. 온몸이 빨개지는데 지금 이쪽 빨개진 것처럼 빨개지는데 이마랑 이렇게. 제가 그래서 아까 이마도 칠한 거예요. 보이죠? 이렇게. 근데 여기는 블러셔. 봐봐, 지금 술 취한 것 같다니까? 나 취한 줄 안... 도착했다. 어떡해. 아직 술 취한 것 같으니까 쉽지 않을까? 아니 이게 치크가 진짜 완전 혈색 도는 컬러여가지고 진짜 술 취한 것 같아. 이제 저는 저걸 해볼게요.
원무가 내가 원무가 소연하기 오잉? 응? 소연아 응 뭐야? 응 니가 술 먹었어? 응 소연아 응 니 뭐야? 니 왜 그래? 응 왜 그래? 소연아 응 소연아 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왜? 술 먹었어? 응 왜? 니는 내가 멍청이로 보이냐? 어? 아, 왜 찾아? 알아, 다 찾았어. 이거 맞지? 이것도 맞지? 아. 이거 맞지? 아, 왜 찾아? 나 이거 보고서 조금 눈치 깠어. 아, 왜 찾아? 아! 아주 흉악한 짓을 하고 있었네. 와, 유튜브 컨텐츠였나? 와. 아, 좀 모르는 척 좀 해주지. 그럼 다시 하자. 아, 뭘 다시? 그럼 주작이잖아. 나 술 취한 것 같지? 어. 오늘 알겠다. 술톤 메이크업을 했구나. 야, 한... 먹었어, 근데 진짜. 왜? 그냥 나 술 했어. 저기 있잖아. 소맥 먹었어. 얘도 같이 했어? 근데 볼은 블러셔하고, 여기 블러셔한 거야. 입만 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아니, 나, 아 진짜 봐. 아니 나 들어오자마자 얘한테. 강일이 강일이 그래? 들어오자마자. 똑같이 따라해줄게. 어 소연아 뭐야? 뭐야? 아니 나 오늘 왜 저? 응? 엄청 놀랬다 소연아. 와 나 술 취한 것 같아. 아니 어? 나 진짜 계속 기다렸어. 나 30분 동안 누워있었어 씨. 아니 가면 좀 아니 송보이 근데 진짜 얼굴 상기돼가지고 아 그래? 너무 놀랬다 진짜. 이거 나 바로 아니 나는 솔직히 학교에서부터 학교 마치고 이제 소인이한테 전화를 했거든. 근데 바로 오지 말래 자꾸. 5시 반에 오라고 그러는데 딱 시간을 정하더라고. 5시 반에 와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지. 이 수많은 생각을 했거든. 그런 것도 정해야 돼? 그 중에 딱 아 제일 이게 좀 적합하다는 생각이야. 아 다음 주 내 생일이라서 뭔가를 준비했구나. 그래서 나는 이 문 열 때까지만 해도 촛불길이 있을 줄 알았거든. 어떡하지 어떡하지 내 문이 별게 없더라고. 너 기대하지 마. 그런 거 병이야. 와 나 진짜 나 얼굴 완전 술 취한 것 같네. 아 너무 놀랬다 나 진짜. 내가 난 눈치가 빨라. 근데 소윤아 저거 카메라 안 썼으면 내가 뭘 몰랐을 거야. 아 저거였어. 근데 어떻게 하는데? 아니 이 카메라 소민이 절대 안 쓰는 거거든. 뭐야 이거? 어 거의 안 쓴단 말이야 이거를. 근데 딱 봤는데 카메라가 있더라고. 어 이게 여기 있을까? 잠깐만 이러고 좀 가까이서 보니까 카메라 전원이 온이 돼 있더라고. 아 또 카메라가 어디 있을 거다 이러고 삭삭 했는데 좀 빼꼼 숨어 있더라고. 니는 내가 멍청이로 보이냐? 아 쓰지 말걸. 근데 뜨겁다 소연 얼굴이. 얼굴 개빨개. 어쩐지 내가 과기를 키우니까. 실패. 뭐야 왜 착한 척해. 착한 척이야. 이게 아, 내 본모습인걸. 네 실체를 까발리려 했는데. 내 실체가 내 민심이 올라가고 있더라. 오랜만에 그거 해. 빨리 해. 그건 좀 저번에 했다.
빨리 해. 그러면 내가 목소리 낼게. 네가 립싱크. 응. 자, 나. 네. 성공.